아까는 사람도 없더만 우리 아내 엄마가 막 두드리고 패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 그래도 네, 저희는 이제 어제부터 이제 했는데 우리 아름이 보람이는 네, 내일까지 이제 하니까요. 네, 옆집 또리 엄마, 윗집 철수 엄마 손에 손 잡고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즐기는 시간 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근데 우리 저 뒤에 계신 누님은 그 열장사 앞에서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떡 드시고 계신 건가? 아주 줬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유 네. 떡을 주면은 엿 사 먹겠냐? 성령 부모님 떡 주면 엿을 먹겠냐고. 아, 농담이고요. 그냥 맛있게 드세요. 그냥 웃기려고 한 얘기니까. 예, 그냥 편안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떡 먹다가 또 체할라 또. 그러면은 저도 나왔으니까 목구멍도 좀 풀 겸 예, 노래 한 곡 올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곡은 우리 남진 가수님의 김포가도. 이 노래 한 곡 올려드리면서 제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연 경례. 바라면서 다시 한번 대국 박수 부려 인사드립니다. 박수 안 칠 사람들은 2044년까지 사시고 깨꼬닥 돌아가시길 바랄게요. 왜 2045년까지 살아야 되느냐 잠깐 좀 바꿔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참 우리 골프웨어 입고 오셨네요. 네, 참 골프를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이제 골프는 좋아하는데 한 번도 쳐본 적은 없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디 이렇게 일산지 해수욕장으로 이렇게 피서 오셨나봐요. 네, 신혼여행 오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왜 2045년까지 사셔야 되냐면은 2045년까지 살면은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무한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꼭 2045년까지 꼭 살아계시길 바랄게요. 네, 그때까지 이제 사시려면은 이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운동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네,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네,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네, 무엇보다도 이런 데 오셔가지고 같이 박수치고 웃고 즐기고 하는 게 바로 힐링입니다. 힐링. 제 말이 맞다 싶으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무엇보다도 특히 요 녀석 관리를 잘해야 돼. 왜냐면은 예, 한번 과학기술이 발달이 돼도 한번 죽은 건 되살릴 순 없거든요. 예, 2045년까지 살았는데 요 녀석이 죽어 있어봐. 계속 살아봤자 별로 이렇게 살아있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형님들도 관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어제 이제 신청곡을 받았는데 제가 먹튀했어요. 먹튀. 예, 먹튀를 했습니다. 우리 하비당님께서 그 기장갈매기를 신청하셨는데 제가 이제 돈만 받고서 그냥 꿀떡 해버렸네. 예, 그래서 오늘 어제 참 죄송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예, 올려드리고요. 예, 제가 지금 기장갈매기 이 노래를 이 자리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태주신 돈은 저기 허튼 데 쓰지 않고
네, 꼭 필요한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집에 7개월 된 이제 딸내미가 있는데 이빨이 밑에 두 개밖에 안 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보태주신 돈으로 이제 나머지 이빨 임플란트 하는데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마워요. 참 그나저나 참 어제 오늘 아침에 비가 억수로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침에 무신님께서 그 차의 문을 살짝 열어놓고 식사하러 가셨다가 그 비를 쫄딱 차가 비를 쫄딱 맞아가지고 그 차 시트를 확 시트가 다 젖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무신님 그 차가 하필이면 또 그때 또 문을 열어놓고 가셔가지고 예. 아 어떻게 제가 그 세탁비라도 좀 드려야 되나 모르겠어요. 우리 무신님 멀리까지 오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무신님 뭘 항상 우리 아보가 어딜 가든지 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찍어주시고 예, 멋진 영상 올려주시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템포를 좀 올려가지고 좀 신나게 한번 올려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근데 여기 특이한 신기하게 여기 오신 그 부부님들께서는 다 선글라스를 끼고 오셨네. 보통 이런데 선글라스 끼고 오는 사람들은 네, 대부분 이제 불륜인 경우가 많던데 네, 보통 이제 부부끼리 오면은 한 칸 떨어져 앉거든요. 세 분 다 나란히 이렇게 붙어 앉고 있어. 또 네, 불륜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근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연장에 부부가 오는 것보다 불륜이 오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매상이 더 올라가거든. 예, 부부끼리 오면 매상이 안 올라가. 예, 마누라가 뭐 사달라 그러면은 태반비누 막 이런 거 사달라 그러면은 안 사줘. 막 남편이 안 사주고 막 꼬집고 막 이래. 예, 그래서 그때 불륜끼리 오면은 잘 보이려고 예, 사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막 태반비누 사주지, 치약 사주지, 막 칫솔 사주지 막 다 사주거든요. 어쨌거나 여기 오실 때는 예, 집에 있는 와이프 데리고 오지 말고 너네 거 데리고 와, 너네 거. 네. 왜 집사람이겠어? 왜 집사람이야? 집에 있으라고 집사람이에요. 자, 어제 웃기려고 한 얘기니까. 네,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장난 벽시계. 우리 또, 예, 앞에 이제 우리 고장난 아버지들도 이렇게 앉아 계시고 하니까 고장난 벽시계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저 세월을 고장났네.
이번에 나오나 하시네 홍시 갑니다. 네, 너아지님, 네, 제가 뭐 드릴 거 없고 5만원치 제 신체 부위 중에 뭐 만지고 싶은 데 있으시면 만지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있잖아 광대 메들리 있죠? 광대 메들리, 광대하고 사주팔자 같이 들어가 있는 그 MR 있어요. 네, 그걸로 이렇게 너아지님께서 또 깽가리 공연을 또 이렇게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네. 뭐 올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진짜 여기 오셔가지고 이거 깽가리 치는 거 듣고 북소리 듣고 하시면은 우리 또 공장문 닫은 엄마들 있잖아요. 공장문 닫은 엄마들도 다시 이제 생리가 터집니다. 네, 진짜로. 그리고 기존에 이제 생리하시던 우리 아가씨들, 네, 우리 누나들은 생리를 한 달에 두 번씩 하게 돼요. 얼마나 좋아? 안 좋은 거야? 아, 그런 거였나? 나 몰랐네. 안 좋은 건지 몰랐네. 자, 어쨌거나 우리 또 일산지 우리 작은 거의 예술단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올여름 거의 다 지나갔어요 이제.
이 장마 끝나고 한 몇 주만 지나면은 곧 이제 찬바람 불고 이제 가을 옵니다. 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잘 우리 여름 잘 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대부터 해서 사주팔자까지 신명나게 한번 가봅시다. Let's swim start! 춤을 추지만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얹어 웃으며 노래한다 분단자라도 가슴
부탁하지. 그랬어. 쳤으면은 또 이제 북공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꽹가리는 천둥 번개, 우리 또 북은 남자의 마음, 또 장군은 여자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형님들, 삼촌들 많이 오셨으니까 또 장구로서 우리 남자의 마음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빈지기라는 노래 다 아실 겁니다. 빈지기라는 노래로다가 제가 신명나게 한바탕 북공연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신청곡 하나 받아볼게요. 네. 혹시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 계세요? 생일이다, 결혼기념일이다, 아니면 좀 더 특별하게 오늘 이혼하기로 했다. 아, 이혼하기로 하셨어? 네, 우리 이혼하기로 한 우리 누님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아니, 이혼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좋을까? 네, 뭐 듣고 싶어요? 남행열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남행열차 한번 올려봐드리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좋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부채 공연도 올려드리고, 네, 단소 공연까지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남행열차 그 리믹스로 된 걸로, 네, 하나 주세요. 네, 가봅시다! 박수가 안 나오니까 노래가 안 나오지 않죠? 박수! 남이라 두 연달아서 올려드리고, 다음에 우리 윤정 단장님 나오실 차례시죠? 네. 다음에 만나요? 다음 차례 맞으세요? 아, 그런가 봐요. 네, 아유, 네. 저희도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네,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계속 이제 저희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다 보면은, 참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해운대 영감 올려드릴게요. 경례.
산다는 너무 힘들어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가까이 가려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곁에 있는 사람 부르리까